제8 은기편 8. 합동 성년식에 설법하시기를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라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이니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이는 곧 연령이 적어도 성년이요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이는 언제나 미성년이니라. 그대들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니 남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받는 사람은 되지 말며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위함만 받으려는 사람은 되지 말며 새로운 복을 짓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되지 말라. 또는 남을 이기는 법이 강으로만 이기기로 하면 최후의 승리는 얻기가 어려우나 부드러운 것으로서 지혜로이 이기면 최후에 승리하는 법이 있나니 물이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로되 능히 산을 뚫는 것 같나니라. 9.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10. 학인이 사려기를 우리 교단에서도 장차 세대 전무 출신 제도를 고려하고 계시온데 저의 소견으로는 신성한 도량 생활에는 맞지 않을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법은 국한 없는 법이라야 하므로 많은 중생을 포용하여 불운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하여서는 희망에 따라 내외가 다 포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아야 하나니라. 11. 학인이 사르기를 이러한 단체 생활에서는 상벌이 분명하여야 할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상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마음 대중을 놓지 말라. 12. 김서룡이 묻기를 욕심으로 구하여도 얻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크게 와 지나니라. 또 묻기를 가장 크고 원만한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찾아서 잘 닦고 잘 쓰는 법이니라. 13.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14. 장성진이 묻기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지오며 언행은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항상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언행을 가질지니라.
15. 학인이 사르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치 않은 공부법 하나를 일러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과불급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니라. 다시 묻기를 어떠한 공부가 제일 어렵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쓰는 공부니라. 16. 전희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17. 안희정이 사례기를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교화 선상에 나가오니 보감될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몸으로서 먼저 실행할 것이니라. 18. 황준암이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천지의 위력을 얻어 큰 일을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사만 떨어지면 큰 일을 할 수 있나니라. 19.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20. 이재성이 묻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묻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신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21. 학인이 묻기를 오욕과 삼독과 착과 상 등을 떼는 공부를 할 때에 따로따로 한 조목씩 유념하여 떼어나가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좋으나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나쁜 마음의 싹이 보이거든 그 즉시로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 여러 가지 사심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게 되나니라. 22. 학인이 묻기를 오욕이 인간의 나쁜 것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세간의 복락이니라. 23. 이광정이 사르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일심을 방해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할 때에만 공부심으로 하여 보리라는 대중을 가지고 일단 착수한 뒤에는 그 마음도 놓아버려야 일심이 되나니라.
24. 김인철이 묻기를 제 힘에 겨운 난처한 삿된 경계에 끝까지 대결하여 싸우는 것이 선책이오리까? 답하시기를 무지 포악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 때에는 슬그머니 그 경계를 피하였다가 뒤에 타이르듯이 하라. 공부도상에 고비가 없지 않나니 그 고비를 억지로 뚫으려고만 하지 말고 수월스럽게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선책이니라. 25.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나니라. 26. 학인이 묻기를 평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대체로는 좋은 생각은 그대로 두고 사심만 제거하는 것으로 표준을 삼되 때로는 선악간 모든 생각을 다 끊는 기회도 가져보라. 또 묻기를 평소에 챙기지 못하였던 좋은 일이 좌선할 때 문득 생각나면 어떻게 하오리까? 대답하시기를 바로 명념하고 놓아버렸다가 좌선 후에 다시 챙기어 처리하라. 27. 학인이 묻기를 어찌하면 공심이 양성되오리까? 답하시기를 이 몸이 사은의 곡물임을 알 것이요. 그러므로 보호는 의무임을 알 것이요.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음을 알 것이요. 자리의 결과와 공익의 결과를 철저히 자각할 것이니라. 28. 학인이 묻기를 도통, 법통, 영통에 대하여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도통은 견성함이요, 법통은 이치를 응하여 법도를 건설함이요, 영통은 신령한 밝음을 얻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통, 법통을 먼저 하고 끝으로 영통을 하여야 하나니 만일 영통을 먼저 하면 사람이 사에 떨어져 그릇되기 쉽고 공부도 커나가지 못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성인의 말변지사라 주세성자가 신통으로 일을 삼으면 인도 정의를 누가 붙잡으리요. 새 세상 도인들은 신통을 쓸 필요가 없나니 과학의 모든 문명이 모두 신통이니라. 29. 양도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정 간의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서 육군 동작의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라. 30.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데 큰 많은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식의 채증이니라.
31. 시자 묻기를 무슨 일이나 다 사례고 처리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일상의 일 외에는 먼저 말하고 처리하라. 내가 알고 있어야 기운이 상통하여 그 일이 잘 되어 가나니라. 또 묻기를 지도인의 허물이 눈에 뜨일 때에는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꼭 의지해야 할 사람의 허물이 눈에 뜨이거든 스스로 박복함을 한할 것이요. 의혹이 풀리지 아니하거든 직접 고하여 해혹할지니라. 32. 학인이 묻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나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넌다고 하셨나니라. 33. 학인이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요 순서를 바르게 잡아 태연히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전진할지니라. 34. 학인이 묻기를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지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고하는 자비는 참자비가 아니요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니라. 35. 학인이 묻기를 자리이타는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되나니라. 36. 이은석 김정용에게 글을 주시니 방언합도라. 모나고 둥글기를 도에 맞게 하라 하시며 이중정에게 글을 주시니 중정지도라. 중정의 길을 잡으라 하시며 시자에게 글을 주시니 역행불혹이라. 힘써 행하며 미혹되지 말라 하심이러라. 37. 시자 사례기를 제가 꿈에 무저단하라는 한 글귀를 얻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대질리지 아니함은 화합의 근본이요 안으로 단정히 하심함은 양덕의 근본이라 좋은 글귀니 잘 지키라. 대개 너무 기승한 사람은 촉 없고 겸손한 공부에 먼저 힘써야 돌아오는 인화시대에 가히 대성을 보리라. 38. 박장식에게 글을 주시니 양성지본 운심탕탕 우우자재 연성금강이라. 번역하면 수양공부 근본은 마음 널리 씀이니 넉넉하고 수월히 금강성품 이루라 하심이러라.